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예. 그 워낙 재미있게 이 세 분의 열정적인 이런 강연을 굉장히 잘 들은 것 같고요. 그 이제부터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뭐 이 질문들이 벌써 또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 하나씩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질문 뭐죠? 누구 시키셨어요? 회사 직원분. 직원들을 동원하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 오늘따라 이 네이버 쪽에 이 올라온 거 보면요, 그 뭐 용모가 뛰어나다, 뭐 몸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예, 재미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많이 이렇게 그 나온 것, 일단 그냥 재미있는 질문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정세주 대표님. 미혼자들에겐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할 게 너무 많고요. 기혼자들에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혼되고 나서 일밖에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일밖에 아까 얘기는 그렇게 안 하셨던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미팅 할 때만 제가 밖에 나가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항상 가정에 충실하는 그런 좋은 아빠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또 얘기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면 세 분이 이렇게 그 서로 거들어 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질문 되게 많이 나온 게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그 누구를 딱 찍어서 오지 않았는데요. 스타트업 멤버 간의 이익 분배나 공유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나누시나요? 이건 아마 공동 창업자나 뭐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뭐 그냥 똑같이 나누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룰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분배를 좀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은 좀 생각이 있으시면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역할이 큰 사람이 일단 그 어쨌든 그 사업을 처음에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의 서로 지분이 납득을 잘 시켜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이 그게 그냥 서로 상호 합의하여 하는 거니까요. 뭐 그게 어떤 딱 원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형식은 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눈다기보다는 결국은 스타트업 같이 그 파운딩 팀은 결국 오너십이잖아요. 처음에 창업해서 그 지분이니까 그거를 얼만큼 중요한가에 따라서 그 지분을 좀 적당히 나누게 되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정말 정답이 없는 것 질문인데요.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충분히 그 논의를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법인 심지어 설립 전에라도 이게 가끔 어떤 분들 보시면 대학 동기들끼리 창업을 해서 사업을 막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중간에 만나서 보면 아직 법인 설립은 안 됐고 지분 뭐 아직 그런 건 좀 얘기하기 좀 뭐하다 해서 미루는 분들 계시거든요. 최대한 빨리 끝 처음부터 다 결정하시고 논의해서 결정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 가지 뭐 피의식이든 뭐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다 자기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걸 끝까지 좀 잘 지켜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꼭 저희 그 저 개인적인 경험보다도 제가 주변에 봤었을 때 굉장히 잘 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마지막에 이제 지분을 어떻게 이제 비율을 알게 됐었을 때 되게 의외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당연히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했었을 때 그러면 저 사람이 저를 끝까지 잘 이겨냈기 때문에 저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팀이 깨지지 않고 저기까지 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걸 보면은 예, 그런 서로에 대한 좀 신뢰를 갖고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세주 대표님 그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 한국에서 온 직원들이 회사에 있는지 아까 뽑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현지인과 어떤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나요? 만약 대표님께서 한국인을 선별한다면 어떤 기준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당연히 이제 한국인 그 인재에게 그 상당히 애정이 있고 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실력도 있으시면서 소위 말하는 자세가 잘 나오시는 분들, 태도 좋으신 분들을 모시고 온 적도 있었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또 이제 제가 회사를 모시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레슨 러닝 한 거는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홀로 서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취업 비자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숙소 제공하고요.
정착하시게 도와드린 다음에 같이 이제 팀원이 돼가지고 진행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본인이 직접 이제 이질감 없이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경험이 있었었고 그 과정에서 쉽지는 않았었어요. 지난 2년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해봤고요. 한국에서 제가 인재 모시고 와서 정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최근에 성공 노하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성공 노하우에 이제 제가 배우는 이제 그 패턴은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적응을 상당히 빠르게 하셨었고요. 제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미 그러한 그 외국계 문화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실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분들 자체가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되시는 게 밖으로 나와서 근무하시는 게 되므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있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배우시고 또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들을 이기신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까 그 스타트업은 그 자본 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왔어요. 투자 안 받고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꼭 투자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받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닌데 왜 스타트업은 항상 얘기할 때 투자 얼마 받았다는 것만 그렇게 강조를 하냐. 나는 투자 안 받고도 이렇게 회사 잘 성장시키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스타트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 회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가는데 투자 없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뭐 그 남의 이렇게 돈 구하러 다니는 시간도 안 써도 되고요. 또 뭐 이렇게 보드에서 뭘 설명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결국은 그렇게 갈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투자를 중요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어떤 회사가 뭐 페이스북 정도 규모의 뭘 하는데 뭐 한 500 밀리언 5천억이 들었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그걸 아무리 효율적으로 해도 한 2-3천억은 있어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죠. 내가 누구 다른 사람은 5천억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내가 100억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내 계획이 잘못됐거나 저쪽이 굉장히 그 이상한 경우죠. 그래서 전 투자 자체는 목표는 아닌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또 미국처럼 더 큰 시장이고 인건비가 비싼 시장에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직 오지 않은 시장에 내 비전을 구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시장이 아직 안 왔으니까 내가 돈을 지금 못 벌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못 버는 동안에 이걸 계속 빌드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누군가는 벌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또 투자를 받으면 귀찮고 좀 안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좀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대표께 여쭤볼게요. 한국 법인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에 미국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미국 법인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뭐 비슷한 건데 미국과 이런 그 이 HQ끼리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좀 정세주 대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설립을 하는 게 편하시죠. 근데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게 한국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비자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비자 이슈가 있는 회사는 대부분 투자를 받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법인 있으면 저런 장점은 있죠. 그 한국 법인에서 예를 1년 이상 있다가 미국 법인으로 뭐 L1 비자로 간다든가 뭐 투자 시점에 뭐 E2 비자 여러 가지 좀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바로 미국 회사로 시작했을 때 하기 쓸 수 있는 기법들이 몇 가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법인을 먼저 설립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한국 법인이 있긴 있어야 되는 게 한국에서 직원을 만약에 고용하시려면은 그분들이 미국 법인에 취직은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계약직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려면 한국에서 그 한국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에 취직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행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하실 수만 있으면은 미국 시장이고 미국에서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럼 미국 법인 먼저 설립하시는 게 당연히 편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요. 미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은 그 리모트 팀이라고 하죠. 팀이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과반수 이상은 싫어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페일하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정착시킨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부분 그런 성공사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에서 R&D를 하고 미국에서 약간 판매 조직을 갖는 그런 경우 성공 모델을 찾았는데, 아직 한국 회사들은 이제 그거에 좀 더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쌓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현재는 그냥 간단하죠. 가서 그냥 야근 많이 하시면 한국 시간대랑 맞춰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같이 오래 일한 사람이 서로 나눠져 있으면은 그 신뢰가 좀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해가 계속 쌓이거든요. 감정도 쌓일 수 있고. 근데 그게 버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걸 다시 좀 충전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가 좀 쌓여 있는 사람들이면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시간과 거리를 극복하고 만드는 그 아주 성공적인 글로벌 컴퍼니를 만드는 게 제 개인 꿈입니다. 꿈. 그만큼 거기에 대한 이제 갈증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시도도 많이 해봤었고요. 실패도 많이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에서도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만들어, 저희는 눈코리아는 지금 여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로봉게 이제 지사가 있고, 독일에도 이제 벌린에 있는데요. 그렇게 나가게 됐던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 같은데, 좌충우돌 고생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배우게 된 게 이제 그 김동식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게, 저는 굉장히 그 대단하신 일을 하신다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 R&D 센터를 만들어서 글로벌 비즈니스 나가는 거 이스라엘에서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IP도 많이 갖추고 그런 모델 지금 성공 케이스 만드시는 것 같고요. 저는 거꾸로 지금 R&D 센터가 뉴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던 야심이 좀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뭐 질문이 지금 비자 스폰서 나오셨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맨하탄 안에 지금 그 기숙사도 3개나 있습니다. 12명이 잘 수 있고요. 3개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비자 스폰서 지금까지 22명이나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투자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았었어요. 그 투자자들한테 많이 저 그거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글로벌하게 가기 위해서 인재라면은 다 모시고 왔었었는데, 이게 영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이제 그 경영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먼저 한다면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질문에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은, 그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핵심 멤버 같이 모일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때 그러한 모습이 회사 문화의 기초가 되고, 회사를 다른 데 알릴 때 투자자가 봤을 때 first impression, 첫인상 남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기초가 다 한국이고 한국답게 하고 있으면 그건 한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실리콘밸리나 실리콘밸리에서 셀라이 오피스로 해가지고 CEO가 나와 있고 했는데, 10명까지 다 임플로이가 코리안이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냥 한국 회사를 보게 된다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옆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들리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린 겁니다. 입사 지원은 어떻게 해요? 저희 회사 그 제가 다 모두 까먹는데, 아마 job application 그 noom.com/job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김범수 대표님께 그 아까 그 좀 다른 사람을 구하라고 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력은 탁월하지만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뜻이 다른 사람을 코파운더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다른 분들도 뭐 생각 있으시면. 어려운 질문인데, 사람에 대한 질문이 제일 어렵죠. 사람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파운더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사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낮은 직급의 직원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기능을 하는 직원이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품성이 어떻든 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코파운더를 뽑을 때는 그런 그 사람의 저 질문하신 분이 가치관이나 추구하는 뜻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좀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방면에 굉장히 전문성이고, 저는 가능하면 그쪽이 굉장히 그 기이키한 사람, 그러니까 좀 그 덕후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제가 갖지 않은 쪽으로요. 근데 그 사람의 품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뽑으면서 뽑고 또 내보내고 이러면서 보면은 책임감과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품성, 이런 부분이 팀을 이렇게 이뤄서 일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없는 거는 그게 나중에 회사에 들어와서
그 배우도록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본인은 괜찮아도 다른 팀원들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그 팀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것 중에 그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인가가 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게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자기가 굉장히 자기가 그냥 꼭 해야 되는 일보다 더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나와 반대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자. 그렇게 그런 거를 제가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코파운더로 보면은 이 사람이 어쨌든 책임감이 있고 나랑은 다를 수 있어요. 나랑 얘기 뭐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스타일인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부분들을 sacrifice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과 사람을 보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이게 아니고 아니고 회사 직원분이 올려주신 게 아닌가. 이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가 막 2주 전에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는 아니고 근데 그 앞에 있었었는데 아예 안 가거든요, 거기를. 네. 내가 봤을 때도 있었는데 예. 언제 없어졌는지 예. 모르겠는데요. 예.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그 YC는 공개를 안 한다면서요. 네. 영상을.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 폴그램이 엄청나게 이 영어 액센트라든지 영어 잘하고 못하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영어 못하면은 바꿔 버리고 막 이런다는 그런 얘기가 옛날에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마 테크스타보다 훨씬 더 영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반응을 하는 게 저 사람은 그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았었을까 아니었을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어렸을 때 살았다고 그러면 아, 거봐. 역시. 그렇지 뭐. 역시. 뭐 우리는 안 되고 그런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사셨죠? 김동진 대표. 네. 저는 나라에 감사하는 게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이제 공직에 계실 때 잠깐 미국에서 사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라에 세금을 열심히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 농담이 반 진담인데요. 어느 게 농담이지? 예. 그래서 실제로 했는지 예. 영어 레벨은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가? 예. 실제로 YC 와 보시면요, 태반 이상이 다 액센트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되게 글로벌하고요. 저희도 보면은 그냥 프랑스 뭐 어디 아프리카 뭐 진짜 다양한 대륙 다양한 국가들에서 오시거든요. 이스라엘 뭐 당연히 다 있고 오히려 저희 그룹만 생각을 해봐도 그 격주로 모이는 데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YC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그 시장, 그다음에 그 팀인데 이제 더 이상 PG가 메인 활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영어 발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아. 오히려 이제 트랙션가 본인들이 얼만큼 되게 바이어스 포 액션이라고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가중치를 두고 있냐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되게 그냥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냥 저희 중간에 저희끼리 데모데이를 작게 해요. 프로토타입 데이라고. 그러면은 그 한 120개 회사가 잠깐 나와서 한 2분 동안 자기네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쭉 설명하거든요. 어떤 회사는 막 발음도 언어로 못 알아듣겠어요. 쭉 있다. 아, 근데 우리 지금 YC 입사할 때 연매출 20억이었는데 지금 35억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다 저 회사 뭐 하는 회사냐고 막 발음이 그래도 막 알아들으려고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정말 잘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그 발음은 되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만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업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FAQ는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어떤 질문이라도 최대한 간결하게 데이터 드리븐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 준비는 되게 잘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창한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세주 대표는 정말 영어를 잘하시던데 그 교습 같은 것도 따로 많이 받고 그랬나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영어 스트레스는 왜 그 컴퓨터 늘어지면은
그 램 상주 메모리가 막 어떤 이상한 프로그램 잡혀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처음에 미국에서 초반 오너는 항상 짜증이 나고 열받는 게 그게 영어 때문에 항상 듣기 모드 상태로 살아 있으니까 쉽지가 않았었고요.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많이 좀 편해진 건 사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었냐면은 영어 학원 그 이렇게 그 대학교에서 6시 이후로 이제 직장인들 위해서 열어놓은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서 들었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필요했을 때나 그냥 그 교수님을 제가 그 모셔가지고 아침에 원어원으로 이렇게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그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이 리타이어하신 이제 분이셔서 시간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을 제가 보낼 때 제 모든 이메일을 다 숨은 참조 그분한테 보내드렸어요. 모든 이메일을? 모든 이메일을 1년 동안. 1년 동안? 예, 네, 저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 퇴고해서 그날 밤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이메일은 그분 당 이제 그 비밀 계약서 썼고요. 저랑 회사 제가 이제 회사 대표니까 그렇게 해서 퇴고 오는데 반복돼요. 제가 문법 틀리는 거, 그다음 말하는 방식. 그리고 좀 나중에 이제 좀 좋아지니까 이제 그 이런 표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 사람들이 더 미국스럽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전 했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 투자자든 뭐 이렇게 보고 주고받을 때 문제가 없었겠네요, 확실히. 아, 뭐 그렇지 않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제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생은 많이 그렇죠. 했어요, 솔직히. 예, 굉장히 괴로웠어요, 한 5년 동안은. 아, 그래도 그건 예. 진짜 놀라운 아이디어인데, 모든 그 이메일에 BCC를 해가지고 그걸 받았다는 거는 진짜. 예. 그분은 이제 그 되게 계시니까 시간이 좀 더 있으셨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보시니까 저한테 도움도 주시고 따로 이제 번외로 식사하면서 인생 이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랬던 추억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해주실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고 아, 예, 뭐 저는 예, 그리고 또 이 질문도 그 다음에 예,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그게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든 간에 이게 또 그 타고나는 재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어를 좀 빨리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영어를 내가 최소한 이렇게 유려하진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어느 정도 좀 천천히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저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나 미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얘기를 하느냐보다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잘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보다는 그 말에 들어있는 서브스탠스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굉장히 오래된 가수 중에 한대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서전처럼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작곡은 어려운 게 아니다. 코드 세 개랑 노래하고 싶은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평균 수준 넘어간 다음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걸 내가 확실하게 나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 기획자 간 잘 소통하기 위해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아, 저건 항상 이제 텐션이 있고요. 이게 뭐 개발하는 쪽이랑 또 마케팅하는 쪽도 이제 세상을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항상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이 사실은 그 상급자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고 기획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이런 부분들을 그 사장이 계속 그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런 그 토론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한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그 대표가 제일 그 어떤 그 자기의 바이어스 없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거는 소통을 결국 잘 하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재를 잘 하기 위해서 대표가 최소한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잘 그 팔로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특이한 질문이라 오래전 친구들과 창업하고 실패하며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시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상업에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거 왜 정세주 대표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보고 소주 한잔 사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요 패스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저는 그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그 내상 입는다고 하잖아요. 내상 영어 표현으로도 뭐 이제 penetrate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탁 뚫렸다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아마 이제 그 글 주신 분께서는 굉장히 힘들게 쓰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혼자 있는 습관을 저는 뭐 의도하지 않게 저는 많이 있게 됐었어요. 미국에 나가게 된 것도 개인사도 있었었고 학교로 제가 이제 중퇴를 하다 보니까 정말 배수진을 제가 치게 됐던 것도 있었었고 이제 돌아갈 데가 없었으니까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답답하고 하늘이 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 사람들 통해서 제가 이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특히 투자자에게 제가 2년 넘게 계속 그 엔젤 인베스트먼트 받으려고 물어서 정말 좀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다 어떻게든 정말 그 막 소개하는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설명하고 근데 다 이제 다 퇴짜를 받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저를 지켜내기가 쉽지는 않았었어요. 술도 많이 마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겨냈던 방법은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지하는 의지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난리를 쳐도 답이 안 나와서 고독 속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잡음이 조금씩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했고 그렇게 했을 때 희망이 보이는 게 아주 많은 사람 많이 물어봐 저한테 공동 창업자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 조언을 찾았습니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폭포에서 득음을 했나 봐요. 네? 득음 폭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진정성이 많이 세게 들렸다라고도 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걸로 노력하지만 그래서 뭘 다 버리고 다시 비우니까 그리고 저는 더 진지했었고 포기하지 않고 창업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함부로 안 보더라고 얘 길러서 죄송하지만 제가 구글 가가지고 공짜밥 얻어먹으면서 이 막 피치하고 그랬을 때 아주 속은 뒤집어지죠 막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정말 토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2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시를 안 하더라고요. 첫 해는 무시 많이 했죠. 그냥 이렇게 뭐 득보잡이 혼자서 막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약간 하이퍼에 이상한 애가 와서 맨날 들으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를 제가 받아버렸잖아요. 그것도 구글 사람한테 얘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힘내십시오. 미안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서 힘내십시오. 박수 한 번. 네. 이번은 회사 홍보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도 고객님들이 좀 계셔서 참 제가 겸손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샌드버드는 세계 1등 실시간 메시징 솔루션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메시징부터 그룹챗 또 가장 큰 규모의 매시브한 스케일의 채팅을 구축을 하실 땐 저희 거 쓰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많은 기능으로 쓰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예, 또 YC 회사니까 잘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김범수 대표님, 그 자녀들에게 스타트업을 권유하고 싶으신가요? 앞에 그 청소년이 있다면 자녀 있으시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계속 자기 스스로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저희 그 아이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이 이렇게 좀 리버럴 하셔가지고 되게 좀 맘대로 하면서 컸는데 좀 너는 이래야 돼. 네 나이 땐 이걸 해야 돼. 너는 뭐 명문대를 가서 이런 대기업을 들어가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딱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그게 옛날보다 요즘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저는 개개인이 자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사는 건데 내가 진짜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걸 그냥 먹고 살고 생존 자체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뭐 요즘 90살은 살 거 아니에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럼 90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고문이죠. 지옥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브라이스홈을 창업할 때 저희 애가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갈 곳 때였는데 걔가 이제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저는 좀 얘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은 그 댄스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제 딸아이가 그 메이크업 이런 거에 굉장히 그 덕이에요. 덕.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 백인 애들이랑 막 이렇게 대여섯 명이 그 댄스 파티 하기 전에 와가지고 저희 딸한테 막 이렇게 화장을 받고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4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지원할 때 아, 네가 무슨 이렇게 뉴욕에 있는 그런 쪽 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아빠는 아무 상관없다.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 그랬는데 걔가 그때는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왔을 때 제가 너 그게 아직도 네가 그렇게 좋으면 아빠가 메이크업 학원을 한번 보내줄 테니까 너 그런 거 가면서 한번 그 세계를 경험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했더니 좋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 하면서 그 메이크업 학원이 여름을 한여름 하고 그 다음 학기에 와서 반까지 한 넉 달 반 정도 했는데 그게 한 18,000불 들었어요. 그 메이크업 학원 다니는 게. 그리고 또 그 저희 집이 이제 남쪽에 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까지 칼트레인 타고 뭐 이러고 다닌다.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돈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하고 걔가 전공은 그 UC 얼바인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거를 애한테 시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행복한 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주는 그 행복이 받는 행복이 어떤 건지를 사람이 느껴야 그걸 계속 자기 삶에서 추구를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게 뭔지를 느껴보질 못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 뭐 어떤 감정인지를 모르니까 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행복한가, 이걸 할 때 내가 행복한가, 또는 이걸 하는 게 지금 내가 미래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금 하는 이 일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항상 자기의 행복을 중심에 놓고 그 결정들을 하라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네요. 김동신 대표. 저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네트워킹 할 때 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특별한 아젠다도 없이 가가지고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자기가 아닌 거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 젊었을 때 젊은 그 사실 저도 나이가 좀 이제 있나요? 예, 네. 젊은 친구들이 오면은 이제 만나고 싶은 욕구는 뭐 사실 별로 없잖아요. 제가 굳이 만나야 될 이유는 없는데 굳이 만났을 때는 그 젊었을 때 그 젊은 패기, 열기, 열정 약간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결국 그때 괜히 막 사업 막 잘 아는 척하고 자기 많이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어른스러운 척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되게 그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 그리고 조언을 구하고 되게 배우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망에 사람이 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15분 내려고 했던 게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아 그래도 이 친구 좀 뭐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하면 이제 계속 도와주게 된. 저도 사실은 아직도 스트러글링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그 자기의 되게 오센틱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누구나 다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이 눔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눔에 대한 아이디어는 본인이 생각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시작하신 건지 그리고 이어서 전반적인 그런 눔을 해가지고 가시면서 보시기에 한국 유저와 미국 유저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둘 다 재미있는 질문 같아서 예. 눔의 아이디어라 하시면 아마 여러 가지 저희 회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회사가 이제 7년이 넘다 보니까 저희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졌습니다. 다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프로덕트를 개발하시고 또 저희가 그 마켓 그 시장에서 받는 피드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응대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쯤에 제가 제 소개를 드렸었을 때 회사 이렇게 쭉 그동안 어플리케이션 진화했던 방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는 창업하는 방법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창업해야지 그렇게 해서 창업한 건 아니었었고요. 창업을 할 거는 일단 기정사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느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할 거냐 생각을 해서 그때 교육사업, e-education 아니면 헬스케어 이쪽 둘 중에서 결정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헬스케어 결정해서 창업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사업 모델을 저는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화됐던 거는 사용자 목소리 들으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이제 회사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이제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거 맞춰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 질문을 요 다음에 드릴 거고요.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놔 보세요. 그 미국 스타트업과 한국 스타트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스타트업의 장점 중에 한국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배우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 실리콘 엘리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만 선호하나요? 개발 지식이 없던
기획자가 개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그 답변해 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네, 네. 실리콘밸리에는 기술 기반 아닌 회사들도 정말 많고요. 헐리웃 아까 뭐 김청원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헐리웃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면은 그 진짜 사업하신 분들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사업 놀이라고 뭐 사업 정말 지망생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사실 그걸 듣다 보면은 뭐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뭐가 안 좋은 아이디어인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너무 많고 근데 그게 기술 회사들이 몇 가지가 주목을 받다 뿐이지 굉장히 오래된 산업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사람이 노동으로 바꾸고 이런 회사들도 정말 많고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훨씬 그냥 높은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근데 그게 사실 여기도 똑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요는 개발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코딩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뭐 미국도 그 문제는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개발자를 설득을 하나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고 정세주 대표나 뭐 아까 알텀 어떻게 만났냐 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의 그 기본 베이스는 항상 이제 사람을 새로 만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는 어떤 분이 있으실까 궁금해서 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인맥 소중하게 제가 다룹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고 해서 더 특혜를 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워낙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모임 잘 안 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디맨드가 많다 보니까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은 본인께서 기술 베이스가 없어서 코딩을 배워가지고 가정이 코딩을 배워서 내가 그걸 대체하겠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공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제일 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모시는 데 어려움은 다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기술자를 두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크로아시아에 있는 공대까지 가서 리크루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저 공동창업자 회사 입장에서 한 달 한 번씩 공대에 가서 발표 매달 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요? 매달 갑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노하우긴 한데 크로아시아라고 어떻게 보면 생소한 나라잖아요. 거기 최고 공대를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다음 달에 이제 거기 제가 실사 나가서 괜찮으면 거기다 사무실 열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접수했다는 게 거기 가서 많이 뽑았다는 뜻이에요? 예. 네, 거기서 7명 뽑았고요. 지금 7명이요? 예. 네, 그 교수님도 소문이 나 가지고 이제 좋아지는 거죠. 우리 오지 마세요. 크로아시아는. 아,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자,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 이 말씀드린 거를 질문을 세 분 대표님한테 가볍게 이렇게 듣고 끝내고 싶은데요. 그 미국 스타트업을 현지에서 해보시고 그러시면서 한국 스타트업이 이렇게 보시기에 좀 아까도 사실 그런 이야기 다 하신 것 같은데 꼭 부족하고 이 부분만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걸 하나만 임팩트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렇게 좀 데이터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고 그런 것들에 필요한 툴들을 많이 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가 사무실이 예전에 그 구글 단지 안에 있었죠. 네네. 그 건물이 구글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조그만 스타트업이고 구글에다가 저 사무실 임대비를 냈는데 보통 이제 건물에 임대를 하러 들어갈 때 보증금이라는 걸 냅니다. 이렇게 보통 한 뭐 두 달에서 석 달치를 미리 성금을 내고 그걸 보증금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구글 쪽에다가 그 보증금을 얼마 내야 되냐 그랬더니 아 자기네는 그런 팔러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재무 정보나 이렇게 자료를 입력하면 그 보증금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달치 보증금 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비슷한 건데 그만큼 구글이라는 회사가 모든 거를 어떤 이게 왜 우리가 석 달이어야 되냐 왜 한 달이어야 되냐 이 보증금을 그거를 그냥 누가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로 그 데이터 오리엔티드 된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는 직원이 없네요. 알고리즘을 만든 직원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좀 약간 그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이 좀 각자의 생각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알파고 그때처럼요. 그게 나 사실 내 확신이 편견일 수 있는 건데 각자 자기 확신 가지고 싸우는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요소 요소에서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자기가 어떤 개개인의 확신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럽에 있는 엔지니어도 많이 모시면서 그분들에게 그 굉장히 부러웠던 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기주의 플러스 이제 개인주의가 강한 게 많고요. 그네들 입장에서는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대화하는 방법이나 행동하는 게.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쿨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얌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11년 동안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갖고 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안 됐던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걸 너무나 어려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겨내고 많이 이겨냈지만 지금도 이겨내고 있는데요. 내면에서 그 내가 나를 어떻게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힘들고 지치는 이 감정적인 이런 그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외국에서 내가 얘기해 이런 거에 대한 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센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저희 회사에 있는 뭐 아이슬란드나 독일에서 오신 분들 그런 거 거의 없더라고요. 미국에도 마찬가지 해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평가 상대 뭐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시스템화되어 있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그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네, 저도 보고 싶네요. 예, 네, 그 아, 이래서 웃으셨군요. 안 됩니다. 예, 네, 그 저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뭐 합리적 뭐 커뮤니케이션 뭐 토론의 문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한국 조직이 갖는 강점이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이 훨씬 더 서로에 대한 신뢰도 많이 하려고 하고 서로를 공과사를 넘어서 가면서까지 이제 서로를 알려고 하고 하는 게 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도 많고 인간미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약간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토론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사리 이제 토론이 논쟁, 감정적인 그 대화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수평적이고 약간 정말 토론을 위한 토론, 지적 토론을 하기 위한 그런 문화가 그런 게 미국이 좀 더 잘 돼 있는 것 같은 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맥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가정을 많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 해서 하면은 실제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그 토론의 주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약간 부럽고 그런 걸 저희가 좀 훈련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한국어가 갖는 그 미묘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쌉싸름하고 달콤한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정을 안 건들 뉘앙스가 없이 토론을 한다는 게 한국어로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의도가 느껴지고 뭔가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더 수평적인 토론을 우리가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문화, 시스템, 언어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평적인 토론 정말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미국에서 일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그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에서 감정이 배제가 된다. 감정을 배제하고 일은 일로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좀 가져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